효석을 따라 하늘째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길이 아늑하고 편안하니 저절로 걸음이 느려지고 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이 잘 어울려 선선한 가을바람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이곳은 문경이다. 숨이 가빠질 즈음 야트막한 고갯마루가 나타나는데 이곳이 역사 속 자주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고갯길 하늘째다. 이처럼 중요한 접경지 길목이라 해서 항상 군인들만 들끓은 것은 아니다. 이 고갯길은 오래전부터 남북에서 생산된 물산이 오가던 길목이었으며 처음으로 신라의 불교가 넘어온 길이기도 하다. 역사 속 유명한 신라의 승려 원효와 의상 역시 당나라 유학길을 밟으며 이 하늘째를 넘어섰다. 하늘째에서 남쪽으로 40분쯤 오르면 탄항산 정상이다. 여기서 평탄한 능선을 따라 봉우리 몇 개를 지나면 첩첩이 늘어선 산 사이로 문경세제의 삼관문인 조령관이 내려다 보인다. 1594년 중성 축성과 함께 만들어진 제2관문 조곡관은 문경세제의 관문들 중 가장 먼저 세워졌으며 주변 산세가 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2관문 조곡관을 지나 1관문 주흘관으로 이어진 길이 바로 충주와 문경을 오가는 세제길이다. 남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 국방의 요새로 불리는 문경세제. 문경세제는 조선 건국 초기 크게 개척해 500년 동안 서울과 부산을 잇는 중요한 고갯길로 이름을 떨쳤다. 조선시대 10개 도시 가운데 절반이 이 영남대로에 걸쳐 있어 세제는 조선의 문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고갯길이 되었다. 당시 과거에 합격해야 입신양명할 수 있어 유학을 공부한 영남의 많은 선비들이 부푼 꿈을 안고 이 길을 떠났다. 돌아오는 그 길은 금이 환향하는 축복의 길이자 동시에 부끄러움과 한숨이 서린 길이기도 했으리라. 새도 날아 넘기 힘든 고개. 남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 요새. 이렇듯 문경세제가 남기는 여러 단상을 들고 오늘도 문경의 고갯길을 걸어본다.